감자공주의 성경동화. 친구들 안녕. 성경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대요.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자, 그럼 감자공주 이모와 함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옛날 우르라는 곳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람은 사래와 결혼했는데 두 사람이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아기가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마, 아브라마,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리라. 아브람과 사래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어요.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모든 하인들과 소와 낙타, 양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은 맑은 강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곳이었어요. 아브람과 롯이 기르는 소와 양떼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소와 양이 뜯어먹을 풀밭이 모자랐지요. 같은 곳에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롯,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정해라. 그 후에 내가 정하마. 삼촌인 아브람이 양보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씨가 너그러운 아브람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람의 양떼는 점점 늘어나고 낙타도 많아졌어요. 아브람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아브람은 하나님이 자손을 많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러나 아브람과 사래는 계속 늙어갔어요. 머리도 하얗게 되고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지요.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밖으로 나가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람아, 하늘의 별을 보아라. 아브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아브람아,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도 저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람이 99살 되던 해에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래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저는 100살이고 사라는 나이가 90살입니다.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거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도 할례를 받았지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요. 그때 낯선 사람 셋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어요. 이리로 오세요. 여기 시원한 곳에서 음식을 드시고 가세요. 사라, 손님들이 오셨어요. 얼른 빵도 좀 굽고 맛있는 음식도 좀 내오세요. 사라는 맛있는 송아지 요리를 요리했고 아브라함이 세 사람 앞에 음식을 차려놓았지요. 식사를 마치자 손님이 말했어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예요. 천막 밖에 있던 사라가 이 말을 들었어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요. 손님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난 이제 다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 그런데 손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사라가 왜 웃지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손님들은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다음 해 사라는 정말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지요. 사라는 귀여운 아기를 보며 매우 기뻐했어요. 아기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어.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나처럼 웃게 될 거야.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우와, 하나님은 정말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네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성경동화 재미있게 들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지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많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시자고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예쁘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100살이나 된 아브라함과 90살인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과 모든 친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밤에 잠잘 때에 하나도 무섭지 않고 스르르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키도 쑥쑥 크게 도와주시고 엄마 아빠 마음도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